카메라맨이 이제 그 경기 치르기 전에 상대에게 약간 도발 같은 거 하라고 이렇게 밑으로 엄지 이렇게 아. 우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못한다고 하고 오히려 이렇게 엄지척을 해줬어. 페이커가. 오, 멋있어. 뭐. 네. 최고입니다. 거북목도 아니고. 하면은 혹시 뭐라고요? 세레모니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결승전에서 도발. 잡스랑 연애. 그 여러분 혹시 연애 시작하기 전에 혹시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아 평소에는 낼 수 없었던 최고의 용기를 내본 경험 있으십니까? 오창석이 말해줄 겁니다. 아. 오창석이 이번 일주일간 그런 시간을 보냈죠. 아, 어. 그렇죠. 어. 근데 물론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근데, 네. 그 근데 또 나중에 자체. 남자친구랑 또 헤어지면.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아, 그 서사를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네. 인스타 탐험을 하다가 아 그러다가 네, 만난 거. 탐험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그 돋보기 누르면 뜨는 거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떴어요. 오. 근데 아마 알고 보니 이제 그 하마친이라고 하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 뜬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예쁘시길래 좀 소개를 해달라. 초미녀, 초미녀. 아 그래요? 그거를 김여성한테 의뢰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한참 돌다가. 네, 돌다가. 어, 한 열대 명한테. 딱 봤는데 너무 예뻤어. 근데 어 김여성이 팔로우가 돼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러면 중간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아~ 그 한 명이 나랑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와. 그러면서 네. 네. 내가 호감이 있는 분이 묘성이 누나와 친분이 있는 분과 친하더라고. 친구였어. 장석군. 네. 자네의 젊음이 부럽네. 그 젊음만 부럽나요? 그 젊음이 부럽네. 그 여자분이 이제 저랑도 아는 사이거든요. 오. 저한테도 어. 그분이랑 친한 것 같은데 그분한테 좀 물어봐 줄 수 있냐.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자기와 소개팅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알았다 그러고선 나는 새까맣게 기저 먹고 있었죠. 어. 왜냐면 저 자식의 행복에 제가 더 큰 돈을 받았거든요. 아니 돈도 손에... 주고 어. 여자도 해주면 어. 뭐 다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까지 온 거지. 아. 근데 나한테까지 온 거면 이건 정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창석이 정말 간절하다라는 어. 거잖아요. 어. 개인 이제 컨택이 들어갔는데 반응이 없어서 이 휴민트를 가동하는 겁니까? 개인 컨택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모르니까 서로. 아.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누나까지 간 이유가 누나 전에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특정인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하니까 그분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닌 거야. 요성인 것처럼 거쳐서 아는 사이인데 아. 이 거쳐서 아는 사람이 알아보지도 않고 어. 끄는 거야. 열받았어. 아, 중간에서 자기가 그냥 내가 보여줄게. 누군데? 뭐 약간 그 보여줘. 궁금해요. 그러니까 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끌었어. 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너무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도도 못하고 끝나니까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던 이 친구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미안한 거지.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묘성 언니가 한 달에 걸치 많은 사람이랑 친해 보이는데 혹시 묘성 언니한테 부탁해보는 게 어때 오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예쁘죠. 하, 이게 묘성이 누나한테 얘기하면 혼날 텐데. 혼나. 하면서도 그래 한 번은 물어보자. 저도 궁금해요. 못 만나고 끝나니까 아쉬우니까. 그래서 물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주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 그래 아주 최근에. 아.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초미녀죠 초미녀. 네. 야. 이게 사람이 버는 거 대비 눈이 높아지나 봐. 그런 것 같아. 우와. 남자는 어쩔 수 없나 봐. 그 성공과 비례하나 봐. 그러니까 2000년 2000여 유혼. 아. 2000여 유혼. 2000여 유혼.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예쁘신 거야. 그렇죠. 아름다워. 그래서 더 소개하기가 싫었어요. 아니, 혹시나 잘 될까봐. 야. 아니요, 아, 방송국에. 예, 방송인, 방송인. 네. 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근데 진짜. 나는 이런 게 부럽다, 창석아. 그러니까 왜? 나는 사실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런 과감함? 적극적인 자기 표현? 이런 게 좀 부러워요. 이게 형과 나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나는 누가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가가야만 사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창수가 너의 이 말을 네. 이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 아니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석이가 나를 축혀 세워주는 것 같지만 실상 날 매기네. 약간 니들끼리 뭐하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 번 더 반문했어요 창석 씨. 네. 또 인주겠답니다 누군요. 네. 저는 보통 원래 적극적으로 입을 닦으시는 거예요. 시그니처 세레모니 될 것 같아요. 소리도 내줘요. 뽀각뽀각뽀각뽀각뽀각. 귀엽다 좀. 소리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조이 씨죠. 이렇게 장소가 2절만
손절부터 나왔다. 이게 뭐야? 이 닦는 소리지. 어. 유리재질인 거야, 여기가. 아주 멘탈이 또 유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닦는 거지. 유리 멘탈이니까. 아, 재밌네요. 유리가 찌를 땐 날카롭거든. 근데 자기를 때리는 망치는 너무 약하거든. 한번 찔려볼래? 한번 망치를 깨져볼래? 지금 금강과 한번. 아, 그래서 일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속에 큰 짐이 사라지니까 내 인생 살아야겠다. 그래. 곧 크리스마스고 미치겠다 나도.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별난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연이 올라왔는데 용기를 낸 거죠. 소개팅을 하고 있었대요, 여자분이. 근데 앞에 남자가 별로였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가 너무 이상했나. 그래서 소개팅 상대였던 남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옆 테이블 남자한테 연락처를 물어봤대요.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도 흔하지 진짜? 않은 상황인데 소개팅 도중에 물어봤으니 이건 더 대단한 거 같아.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네. 그 여자가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소개팅 중 아니었어요? 라고 남자가 반문을 했네. 아 그렇긴 한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요. 연락 주세요. 와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명함을 건넸다. 이렇게 명함을 건넸고 이 남자랑 좀... 다시 만나서 좋은 만남이 이어져가지고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마음에 최고다.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실물로? 첫눈에는 특히 없어요. 저도 그냥 오 예쁘시다. 오 멋지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지 막 이상형이야. 맞아. 저 사람이랑 막 저 사람이랑 이런 적은 없어. 명함을 건네야지 이런 적은 나도 없어서. 나는 첫눈에는 아니고 오래 걸렸지.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금 미국에 있는 제 후배. 그냥 뭐 좋은 감정을 계속 갖고 오랜 시간 있었는데 서로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해준 소개팅을 했는데 한번 하고 애프터로 한 번 더 만났는데 대화도 잘 안 되고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음식이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막 소화도 안 되고 하여튼 데이트 코스가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 상황에 그 소개팅 주선을 해준 제 후배를 불렀는데 카페로 그 친구가 들어오는 모습에 확 내가 느낀 거지. 근데 그것도 비교돼서 그런가 봐. 야 그렇잖아. 걔 친구 제일 친한 친구까지 나를 소개팅을 해준 상황이었는데 야 내가 그리고 7, 8년을 알았던 후배한테 고백하기 쉽냐. 내가 술도 잘 못 먹는데 데킬라 한 병을 다 먹고 얘기했으니까. 와, 되게 용기가 안 나가지고. 진짜. 되게 뭐랄까 사랑꾼 용기. 같은. 데킬라 한 병을 다 먹었으니까. 갑자기 F였네 그때. 근데 나한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데킬라를 마시는 것도 마시는 거지만 형이 데킬라를 마시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어쨌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형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몰랐어요. 장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 오랫동안 알던 사이였고 나는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그냥 선배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보통은 힌트들이 좀 있잖아. 얘가 날 남자로 그래도 보네. 그치. 근데 아니 소개팅을 해줬잖아. 그 얘기는 날 남자로 본다기보다 그냥 선배로 보는구나 라고 또 여겨질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야, 그거 다 연막이야. 힌트 없이 그래? 술만 먹고 고백했다 이거 엄청난 용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가망성이 없진 않겠다라고 생각. 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내가 보자 그럼 보고 뭐. 왜냐면 휴가 나오면 항상 보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기입니다. 이거 용기입니다. 네네. 네. 그때 진짜 용기였지. 작가는 왜요? 작가님 왜 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작가님은 누굴 보고 딱 저 사람이랑 뭐 사귀어야겠다라든지 저 사람 보고 반했다라든지 이런 적은 있었어요. 친구의 선배인데. 딱 봐도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딱 네가 만나온 남자들의 딱 그 느낌이라고 저 봐도.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남자친구랑 거의 끝물일 때여가지고 그러면은 저 오빠 여자친구 없으면은 한번 술자리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그때 저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그 사람이랑 술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내 스타일이 실제로 보면 어떨지 궁금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마자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시 그 오빠랑 술자리를 만들어 달라 하고 적극적이었네. 사귀었어. 그러니까 오래 사귀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 일단 만나는 봐야겠다 저 사람이랑 확인하고 싶은.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다 약간. 아 그래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데 여자친구와 약간 사이가 안 좋은 게 그냥 다 드러나는 느낌인 거지. 뭔가 여자한테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약간 비집고 들어갔지. 김명성이 비집고 들어갔어. 그래서 뺏었어. 김여성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아니야 그거? 도덕적, 다른 년이 그러면? 윤리적 그럼. 그치? 나도 그랬던 적 있어. 그래서 뺏었어. 이야. 그렇게 뺐잖아? 얼마 못 가.
진리입니다.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인생의 진리입니다. 네. 네.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초반에. 내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만난 사람 중에 의외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환상, 환상에 제가 그 사람을 환상 속에 좀 가둬놓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실제 연애로 이어지면 아 맞아요. 썸 단계 때 막 너무너무 잘 맞는 맞아. 사람도 사귀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안 맞는 부분이 막 보이기도 하고 네, 막 설렜던 부분이 전혀 설레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용기는 내가 얘기했던 게 최고인 것 같고 끈기에 또 결실이 한 번 있었습니다. 끈기? 끈기? 후배 결혼식장에 갔는데 지방에 있던 결혼식이었어요. 갔는데 결혼하는 여자 후배였거든요. 네. 여자 후배 친구가 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술렁술렁했어. 다행이다. 그 나는 식장이 이혼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아, 씨 이거 안 되는데. 그쪽은 안 되는데. 네. 했는데 아, 다행히 실부 친구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건 청소기 건데.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바로 신혼여행 갔다 오길 기다렸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어. 했더니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2, 3년을 틈날 때마다 물어봤어. 헤어졌냐. 근데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한테 연락을 해주더라고. 소개팅 하겠냐고. 그래서 만나서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잘? 오히려 잘 안 될 줄 알았지. 내가 그때 행사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행사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거의 한 30분에서 거의 1시간 늦었어. 이야. 소개팅 장소에. 정말 근데 기다려준 거야 그 여자가. 거기 난 더 반했지. 와 최고다. 근데 막 웃으면서 그럴 수 있죠라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여자분도 다행히 한 시간 기다렸는데 내가 나쁘지 않았나 봐. 그래가지고 뭐 계속 잘 사귀었어. 잘 사귀었죠. 형은 2, 3년을 기다려준 거니까. 그치. 나중에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울감이 좀 심한 증세가 있어서 와, 나 그때 당시에 나도 좀 불안정한 생활 중이었는데 여자분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그 옆에서 못 감당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내가 다 할 수, 그러니까 오만이었던 거지. 다 그걸 보듬어줄 수 있을 줄 알았어. 아유. 그래서 병원 갈 때 옆에서 같이 꼭 의사랑 상담하고 나면 펑펑 울면서 나와요. 그럼 그것도 한 시간 동안 진정을 시켜줘야 돼. 아, 나 너무 힘들다. 와,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헤어지자 그래. 아, 너무 불안하다. 달래놓으면 또 괜찮았다가 또 막 난 오빠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막 또 달래주 연애의 대부분이 달래주는 게 일인 거야. 힘들지. 근데 나도 그때 막 개그맨 시험 준비하고 뭐 이제 막 좀 불안할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남을 계속 유지하게 첫 만남은 되게 소설 같았는데 유지하는 것도 다른 문제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상황인데 너를 옆에서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을 것 같다. 헤어지자 그랬지. 그땐 잘 받아들여줬어요? 엄청 울면서 또 그래요? 예, 쉽지 않아. 그 친구도 이제 배우여가지고 생활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 자기 생활에 너무 그랬던 거야. 쉽지 않았던 거 같아. 어쨌든 그러면 제가 2, 3년 동안 그분한테 계속 헤어졌는지 확인할게요. 연락 받기로 했어요. 헤어지자 맞아. 헤어지자 맞아 이제 그러니까. 창석이한테. 끈기가 네. 결실이 될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이 상황이 마냥 그런 김재원 기혼남과 김익근 기혼남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만으로도 대리만족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 코너 오창석의 EH카로 갑니다. 자 잡스러운 연애 첫 번째 광고 넣어주셨습니다. 엑스다운. 감사합니다. 네. 엑스다운. 건강을 한 방에 책임지는 특별한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 종결자 엑스다운인데요. 11가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몸이 피로하거나 다운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밀크 C3 들어가 있어서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탁월하고요. 1. 데옥시노지리마이신. 이렇게 읽나요? 데옥시노지리마이신인가요? 데옥시노지리마이신 같아. 데옥시노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은 5령 3일 누에에게서 추출한 특별한 성분인데요. 누에. 체내의 당 흡수를 막아주고 혈당을 감소 및 조절해줘서 당뇨인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가지 한방 재료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런 제품 없었습니다. 간 건강, 혈당관리, 면역력, 다이어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엑스다운. 연말연시 엑스다운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면서 M장교의 유튜브 아래 댓글 링크 구매하시면 현재 2+1 행사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한방 엑스다운입니다. 와 이게 지금 마셔봤는데 약간
옅은 대추차 느낌? 어, 그렇네. 먹어야지. 그러니까 입에 쓰지 않고요. 그냥 기분 좋게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네, 창석 씨가 읽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고 천연 성분이라서 네. 와 이거 좋은데? 요즘 핫한 거 다 들어가 있네. 바나바 잎도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당 조절 할 때 꼭 바나바 잎 들어가잖아요. 콩나무 잎, 대추, 생강, 누에 분말. 옛날에는 어디 이제 방문하거나 아니면 병문안 가거나 할 때 네. 바카스나 비타오백 같은 거 많이 사가잖아요. 네. 너무 좀 너무 뻔하잖아. 어, 그렇지. 요런 거 딱 하나 사서 선물용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네. 띄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자, 이게 이제 힘이 쫙 올라오는 느낌이야. 피로회복제인데 뭐 인공적인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자연 한방 재료 같은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자연 천연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엑스다운입니다. 네, 실제로 대추가 들어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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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누에도 되게 핫하거든요. 어, 그럼요. 건강식으로 유명한데 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나바잎은 또 혈당 조절해 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엑스다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뻔한 거, 뭐 비타 땡땡, 바카 땡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더 좋은 거 우리 몸에 넣어 줍시다. 네. 네. 엑스다운 기억해 주세요. 엑스다운. 제품명 그대로 파우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눅눅해지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우면서 채우는 저분자 유산균 클렌저로 모공 청소 각 질 및 블랙헤드 제거는 물론 수분, 영양 충전 그리고 피부 진정에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모공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서 안전한 거품으로 깨끗한 클렌징, 피부 수분 유지, 피부 컨디션 강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더메디 닥터에서 락토디톡 파우더워시 최대 36%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원 제품을 4만 8천 원에 판매합니다. 추가적으로 더메디닥터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최대 90%까지 할인하니까요. 공식몰을 방문하셔서 좋은 제품 득템하세요. 이지컷이라 그러죠. 네, 또 너무 잘 떨어지니까 네. 물기 묻은 손으로도 어렵지 않게 개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얼굴에 발랐을 때 이 약간 스크럽 느낌이 좀 있는데 그 까끌한 뭐. 느낌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물에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세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정 이후에 피부가 당기지 않는 또 수분을 많이 뺏어가지 않는 그런 또 장점도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다. 네. 알갱이가 있지만 물에 닿는 순간 잘 녹아가지고 이렇게 스크럽을 할 때도 자극적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롤링하는 맛이 난다. 네. 저는 이번에 여행 갔을 때 가져왔어요. 아, 네. 너무 편의성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가져갔어요. 친구를 주려고. 친구가 좀 피부에 예민한 편이거든요. 좀 꼭 좋은 것만 써야 된다. 이런 게 딱 있어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너 남은 거 다 주고 가라고 해가지고 네. 그 친구한테 다 주고 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비행기에 갈 때 가방에 넣기도 너무 편하고. 맞아요. 비행기 맞아. 안에서도 이걸로 닦았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했으니까. 액체가 아니니까 기내 반입할 때 뭐 전혀 재질도 없고요. 맞아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이야 이건. 네. 내가 봤을 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아. 그렇네요. 이게 그 세정제 한 통을 다 가져가기가 클렌징 한 통을 다 가져가기가 좀 은근히 그쵸. 부담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짜서 쓰는 거는 막 일일이 거품을 낸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건 네. 단번에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메디닥터 락토디톡 파우더워시였습니다. 구독 안 하냐? 1999년 12월 4일로 가겠습니다. 99년 12월 4일 경향신문입니다. 족 같은 게 화갑적이야. 족 같은 거지. 어? 어? 족 같은 게 족 같은 거지라는 슬로건이 등장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슬로건이야. 신문에 났어요, 그게? 예. 비뇨기과 광고인가? 이거는 어디에 나온 슬로건일까? 슬로건? 요로 질문을 가겠습니다. 야. 야, 이게 달콤하게. 이 비뇨기과. 정확하게는 신문이니까 정확하게는 지읒 같은 게 지읒 같은 거지. 원래 슬로건은 족 같은 게 족 같은 거지입니다. 아. 이 슬로건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비뇨기과 아니에요? 자, 비뇨기과.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읒 같은 게 지읒 같은 거지. 여러분들이 슬로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아예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발견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2월 며칠이요? 12월 4일. 12월 4일인데 뭐 날짜랑 날짜를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광고야 이게? 광고는 아닙니다. 요 시즌쯤에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일 수 있죠. 크리스마스. 야, 단속이 2천 번 나고 하니까 너 첫 짧은 소리라고 없어졌다. 크리스마스요. 저도 약간 좀 놀랐어. 와, 이 슬로건을 하고 자, 이 슬로건이 먹혔다고. 이거는
솔로들이 네. 부러워 커플들을 부러워하는 거지. 네. 그 약간 자조 섞인. 아니 부러워하지 마. 족 같은 거지 약간. 이렇게? 어, 아닌가? 아 아닙니다. 결혼 정보회사. 결혼 정보회사 왜 결혼 정보회사죠? 99년인데? 99년에도 결혼 정보회사. 어. 아 그러니까 왜 결혼 정보회사? 그러니까 막 12월이고 연말이고 막 하니까 외롭잖아. 기분이냐 또? 또 외롭잖아. 외롭잖아. 끼를 부쩍 부린다. 외롭잖아. 독일 갔다 오더니 아주 그냥. 원인천이 그렇게 매력적이더냐? 김중배 다이아몬드 갔더냐? 조금 더 벌어봐. 아니 뭔가 결혼 정보회사 이런 거 아니야? 데이트. 아 정답.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어?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닙니다. 아 뭐야? 난 낯친 것처럼 하더니. 요거는 어. 선거입니다. 선거. 어? 그래서 제가 상상 초월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라고? 선거? 근데 지옥 같은 게 지옥 같은 거라고? 네. 선거인데? 무려 이 사람은 사람? 당선이 됐습니다. 이 슬로건을 써서 당선이 됐어. 어? 선거가 사물이 나올 순 없잖아. 어. 사람이 등장. 99년. 그럼 얘기 다 나온 거네. 99년. 그래. 어떠한 것이었을까? 나... 이게 선거 포스터라며 그러면 어. 슬로건이라며. 네. 다 나온 거 아니야? 네. 네. 어떤 선거였을까? 거죠? 아 그냥 뭐 우리가 아는 대선이나 총선이 아니라. 아니죠 당연히. 어. 무슨 노동조합.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민노총. 이제.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정답입니다. 우와. 그분 이 정도 얘기 나올 수 있지. 12월 시즌에 학생회장 선거 하잖아요. 보통. 예, 네,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싼 시즌일 거라 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열. 최초의 비운동권 당선. 캠퍼스의 반란. 근데 왜 지극 같은 게 지극 같은 거지? 라는 슬로건을 했을까? 라는 것이죠. 그동안 서울대는 흔히 말하는 운동권 학생들의 잔치였다. 지금은 민주화도 됐고 학생들의 세력만 키워서 운동권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 싫다. 처음으로 힙합 춤을 추면서 캠퍼스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야 억지로 애들 끌고 다니는 거 족같은 게 족같은 거지 라고 하면서 당선된 사람이 던전 앤 파이터 개발자 허민입니다. 너클볼러. 맞습니다. 그쵸. 자, 허민 씨가 총학생회장의 최초 비운동권 당선이 됐습니다. 와. 아, 저때 99년도죠. 네. 네. 저희랑 때인데 저때 꽤 센세이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때는 좀 재밌는 게 이제 운동권 퇴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네. 그 총학생회장 선거가 이 당시입니다. 99년. 총학생회장 선거가 끝난 전국 76개 4년제 대학 중 53%인 40개 대학에서 비운동권이 당선됐다. 아. 라는 집계를 경찰청에서 냈습니다. 어. 그때만 해도 네. 학생회장마다 담당 경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힘 많이 잃어가지고 이제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같이 낚시도 하러 가고 막 그랬어. 내 담당 형사랑. 어머. 나도 기억납니다. 우리 학교 담당 형사가 있어요. 되게 친해. 그래가지고 같이 막 먹으러 가고 막. 그때는 뭐 이제 서로 날선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그런 관계 아니고 오히려 서로 이제 서로의 빨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요게 거의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이제 세종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이었던 제어도 선거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비운동권이니까. 그러네. PD 계열이랑 친하긴 했지만 사실 뭐 그래서 이름 캠프 내용을 이름을 같이 하거든. 그 무슨 문민 정권 뭐 이런 것처럼 정권의 이름을 정해요. 캠프 이름을 정해. 네네네. 그러면 그게 쭉 가는 거야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총학생회 선거 나온 PD계열 형님들이랑 일부러 나는 선 긋기 위해서 이름도 캠프 이름도 다르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기억나냐 원태야? 파티 피플. 그때도 그렇게 두 분이서 했어요? 선거운동부터 같이 했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거운동하면서 사실 저쪽 그때 우리는 친 PD 계열, 그러니까 노동운동 계열의 형님들이랑 좀 친했고 상대방 후보에 이제 한총련에서 한 명 나온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대항마로 내가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막 꼬셔가지고 이제 군대 연기시키고 내가 나간 거지. 그래서 선거운동 준비를 열나 빡시게 해놨어요. 근데 그쪽에서 안 나왔어. 단선이었어. 찬반 투표. 근데 밤새 선거운동 준비하고 막 그 막 여기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 네. 그래서 밤새 이제 뭐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풀룸을 붙이는 게 있었는데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딱 쓰러졌어 지금. 딱풀을 이렇게 쓰고 있어. 딱풀에 무독성이라고 써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적혀 있더라고. 네. 무독성이네. 원태야 먹어봐. 어? 뭐야? 야 갓세부터 가혹행위. 가혹행위가 있었네. 아 이제 진짜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 무독성이라니까 이제 다들 무독성이니까. 너무 피곤해하니까 이제 약간 그림을 친 거지. 실장님 근데 설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지. 혀만 갔다 댔대 혀. 근데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원태는. 네. 어쨌든 그래서 당선이 돼가 찬반 투표 당선이 돼가지고. 네. 네. 가을 축제 준비할 때는 행정부 그 일하는 친구들이 다 이제 자기 2학기니까 취업 준비한다 뭐 한다 다 빠져나간 거야. 나랑 원태랑 둘이 남아서 가을 축제를 다 준비한 거야. 와 진짜 땅에 주저앉아서 저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역시. 근데 원태가 일으켜 세우면서 일하셔야죠. 지금이랑 비슷하다. 아 진짜 최고. 근데 여기도 이제 F와 T의 만남 같네. 형은 주저앉아 울고. 그렇지. 그다음에 원태 일하셔야죠. 네. 형 또 화난다고 전구 깨면 또 원태 형 전구 치우고. F와 T의 적절한 조합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F와 T라는 건. 울진 않았고 주저앉아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욕을 막 했지. 아 씨팔 족같아서 못 해먹겠다. 이 뭐냐 이게 지금. 그랬더니 차라리 울지. 한참 듣고 있더니 일어나서 이빨 옮기셔야죠. 우직하게 일만 하셨던. 근데 후배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걷다 대고 또 계속 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와 그래서 잘 끝냈어요 또 그렇게. 이근영 왜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 안 했어요? 동아리 연합회가 저는 일단 그 출마하려면 네. 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독고다입니다. 시라손입니다. 시라손이. 예. 일단은 사람들 모아놓고 약 올리기 바쁘니까. 놀리기 바쁘니까. 호감을 못 사는 거야. 왜냐면 한 명의 선배가 나오면 이 연합회는 우리가 먹는 거다. 뭐 우리가 동아리가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왜 장원영 이후로 이제 개그 동아리가 안 먹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노는데 바빴지 뭐 사실. 그것도 아마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오고 한 명이 단선 투표로 찬반 투표를 하는데 반대가 많아서 재투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우와. 저 새끼는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 학생회장 하면 또 반값 잔학금을 주거든요. 난 그거 믿고 있었거든. 근데 그... 학점 리미트가 있더라고. 몇 점을 넘어야 주더라고. 못 받았어. 아, 못 받았어요? 그럼 한 점 되게 낮을 텐데 기준이. 한 2.5 막 이렇잖아. 근데 아니 수업을 안 나갔으니까. 1점 수업 안 들어갔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학생회장을 위해서 투신했는데 그러느라고 학점이 안 나왔는데 그걸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D만 받더라도 또 뭐 출석만 했어도 채울 수 있는 최저를 네.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정독과 테라 그랬을 거야. 집행부도 주거든요? 네. 저 새끼도 못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 실장도? 유명했어. 동아리 옆에는 아무도 그 꿀을 따먹지 못하는. 아 진짜 집행부를 왜 못 받으신 거예요?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학점이 부족해가지고 나랑 안 들어갔으니까 같이 안 들어갔으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그렇게 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못 받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다 창석이 돈 주고 아유 아닙니다. 그렇게 원래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 그때 당시 그 외국인 저기 프로토스 유저였나? 기욤 패트리. 오, 기욤 패트리. 내가 그때 이제 섭외해 가지고 기획을 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했지. 진짜로 어디 과 나오니까. 센세이션? 센세이션했지. 센세이션. 영문과. 그 중글리 씨야, 중글리 씨. 센세이션. 알지. 그 학내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어 가지고 1위를 하면 프로 게이머를 불러서 오. 학교에서 이제 둘이 붙여주는 거야. 대학 네. 세종대 문화가 돼가지고 네. 그 축제마다 그 스타 1등을 뽑아요. 대학 내에서 그 사람이 프로게이머랑 붙는 게 어머. 우리 축제의 어떤 그런 루틴이 된 거야.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동아리에 네. 되게 타고난 예능인 삐로기 형 삐로기 네. 막 천성 게으르다고 했잖아. 네. 되게 괴짜고 네. 걔가 스타를 진짜 잘했거든. 학우들끼리 토너먼트에서 결승에 오른 거야. 거기서 이기면 프로게이머랑 만나는 거야. 네. 근데 결승전 무대가 다르잖아. 우리가 평소에 게임하는 환경이야. 네. 그래서 한 경기를 졌어. 그래서 자기가 원래 게임하던 루틴을 찾아야 된다고 축제구 사람들 보고 있는데 담배를 꺼내버려. 진짜로? PC방에서 담배를 물고 게임을 해야 걔가 원래 하던 플레이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담배 해가지고 그 축제 사람들 다 보는데 담배를 물고 게임을 이겼어요? 졌지. 아 지지. 유리멘탈. 졌지. 졌지. 저 바닥에 침 뱉으면서
아니 근데 악마의 지능인데 진짜 이 상황 자체가 그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1등 하고 싶었겠지만 아 너무 힘들다고 담배 물고 바닥에 찍어주면서 상탈이 루틴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박이다. 그 친구 울산 친구였거든. 울산 친구. 울산 지역 아마추어 대회 1등 했던 친구. 그러면 되게 잘하는 건데. 그리고 걔가 이제 나랑 같은 게임 소속사에 네. 들어가게 됐어. 네. 오디션을 봐서. 네. 근데 이제 MBC 개그맨 분들이 계셨거든. 네. 그래서 얘 진짜 스타 잘한다 막 이렇게 하고 그 개그맨 형들하고도 막 스타를 했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프로게이머를 소개해준 거야. 그래서 너 진짜 한번 해봐라. 프로게이머 한번 잡아봐라. 멋진 경기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스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어렵게 게임이 성사가 되면 좀 정정당당 내지는 좀 치열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4드론을 한 거야. 4드론. 그게 뭐야? 나 몰라. 그게 뭐냐면 전략도 없고 그냥 초반에 그냥 초반에 상대가 방심하면 이기는 건 아. 그게 약간 뭐 아니면 도인. 축구로 지금 맞고 돼지랄 슛 같은 거. 이건 전략이라고는 없는. 어렵게 소개해준 상대한테 매너가 없는. 지가 이기고 싶어서 그냥 하는 그 플레이를 하고 실제로 이겼어. 진짜 이겼어? 이겼어. 4드론에서 이겼어. 그러면서 어디 가서는 술자리 가서 자기가 프로게이머 이겼다고. 플레이는 얘기하지 않아. 걔 하나한테 선배 셋이 붙었어.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공격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난 아직 빌드업이 안 끝났는데 막 부시는 거야. 걔 안 빼? 그럼 이제 바로 빼잖아. 뭐라 그러는지 알아? 담배 피면서? 요거 두 개만 더 부시고 갈게요.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뭐 건물 파괴야 이기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주요 건물을 파괴해놓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주요 건물이 파괴되기 싫어가지고 나는 봐달라는 의미로 빼라는 거였는데 요거만 더 부시고 갈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두 개만 더 부시고 갈게요. 아니 그래서 그 이번에 페이커 우승할 때도 전 몰랐는데 상대팀이 이제 중국팀이었잖아요. 네. 그중 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만. 아 그래요? 그 왜 손흥민이 EPL 가서 뛰는 것처럼 한국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중국 리그로 나가고. 나 페이커 너무 멋있어 근데. 돈을 훨씬 많이 줍니다. 그쵸. 한국보다. 아 그래요? 페이커도 이미 그 이상 3배 4배 연봉을 제의 받았는데 안 가고? 자기는 한국 팬들한테 플레이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해서 남아있어서 그래서 더 열광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은 게 그 페이커한테 그랬잖아요. 카메라맨이 이제 그 경기 치르기 전에 상대에게 약간 도발 같은 거 하라고 이렇게 밑으로 엄지 이렇게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못한다고 하고 오히려 이렇게 엄지척을 해줬어. 페이커가 인성도 오, 멋있어. 네. 최고입니다. 세레모니도 아니고 하면은 혹시 뭐라고요? 세레모니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결승전에서 도발 확실히 해주죠. 왜 스토리가 쌓여야 되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저는 올렸어. 너무 싫어. 아, 막 삼아. 상대방은 김희근한테 입 다물러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아, 입술을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멀리? 멀리. 아니면, 오가, 오가, 오가. 그럴 수도 있죠. M장계 구독자라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거 보니 구독자야. 아, 그런 식으로 고민한다. 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허민 괴짜 대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고 김정주 NXC 대표한테 그 네오프를 3,852억에 2008년에 네. 매각을 2008년 했고요. 이 매각 대금으로 2009년에 강남구 대치동 미래셋 타워 A동 B동을 약 885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009년에 그리고 2020년 지금의 위메프 자리죠. 여기를 다시 660억 원에 사들이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렇구나.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너클볼로라고 얘기했던 게 이분이 음악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팔고 2009년에 부동산 사시고 버클리 음대로 유학 갔었습니다. 작곡 공부하고 멋있다. 그 뒤에 이제 고향 원더스 야구단 창단하고 본인 너클볼에서 신인 뭐지 드래프트 또 참가했었어요. 진짜 진심이잖아 이 사람.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괴짜지. 괴짜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지. 부럽다. 여러분들은 돈이 그 정도로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난 전세기 사고 싶어. 전세기. 전세기? 비행기. 비행기. 나한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금액 산정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 전세기 산다. 우리나라 전세기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마음대로 운용이 잘 안 될 텐데. 사실 그건 잘 모르지. 그냥 전세기에 있었다. 저는 세계 주요 도시에 집을 사고 싶어. 돌아다니면서 사는 독일 거야? 독일 클럽 바로 옆에다가. 전세계 클럽 투어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 베를린에 이효리 씨가 집을 샀대요. 아 그래요? 10년인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베를린 오실 때마다 올 때마다 이제 그 거기서 집에 머물고? 머물면서 이제 여행을 한다고. 평소에 그럼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나? 관리해야지 사실.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오래된 집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저는 돈이 많으면 방송을 취미로 할 것 같은데. 당당하게. 아, 그럼 너무 좋겠다. PD 일로 와봐. 어, 근데 갑질하려고. 새끼. 그래, 새끼. 지금도 하지 않아. MD 일로 와봐. 야, 근데 그 정도 선배 일로 와봐. 새끼야, 씨. 맥가비오. 민찬아. 근데 야, 근데 그러면 그 많은 돈 두고 감옥 들어갈 것 같은데? 교도관 일로 와봐. 맥값이요. 아니 요즘 아니 프리즌. 스트레스가 많아?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방송을 취미로 하고 싶다. 아 방송국도 그런가. 만들고 싶다. 야, 그 정도 돈이면 솔직히 허민 정도 돈이면 CJ 오쇼핑을 살 수 있을 걸. 오. 아유 그 구멍가게 사서 뭐 합니까? 하나만 방송하고 싶으면 뭐 남기고 싶습니까? 전 진짜로 M장 기획 할 것 같은데. 어. 예, 취미로 재밌게. 하나만. 나 앞으로 내만. MC장은 이 새끼. 하려고. 2분에 한 번씩. 이 머머리. 자, 유행어 큐. 할 뻔했어. 얼마씩 주면 2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어? 얼마? 100만원씩 줘? 한번 날 잡자? 100만원 정도는 내가 한번 주고 그림 한번 만들자. 한 번에 100만원이다. 한 번이야? 한 번에. 한 번이야? 유행어 한 번에. 한 번에? 어. 한번 내가 열심히 모아서 해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돈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늘 말하지만 사옥 짓고 싶어요. 아, 암장 사옥. 아, 그거 충분히 지을 것 같아요. 그 군내 식당 엄청 진짜 JYP처럼 YG처럼 군내 식당 번들어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엄마 일 시킨 다음에 이씨 아니지 그거 간이 씨 미쳤나 봐 간이 이렇게 짜가지고 씨 저는 큰 하이마트를 사서 TV 코너에 우리 아버지 알바를 시키겠습니다. 평생 큰 텔레비만 보라고. 아, 보고 싶은 TV 마음껏 보시라고. 건강 회복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건강 회복했기 때문에 잘 돼서 집에 아주 건강하게 퇴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에서 희화화하는 것을 부모님도 용인을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엄마는 좋아합니다. 엄마 좋아합니다. 왜 어머니가 중간에 그 서울에 올라오시기 전에 아버지가 곧 죽는 것처럼 너무 짜증을 내서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가 더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 멘탈이 무너지죠 사실.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는 늘 잡스러운 일을 다 보십니다. 전부 그래서 살 풀어드리는 겁니다. 혹시의 방법으로 큰 돈을 이용하겠다고. 작가님 아버지한테 마트에서 물건 훔쳐라고 한 다음에 이실 짓고 시키면서 10배씩 물어드려. 마트에 아버지는 평생을 경찰로 사셨으니까 반대 입장이 되보라고. 아니면은 수배령이 내려질 정도의 범죄를 짓고 10일 동안 안 잡히면 얼마, 20일 안 잡히면 얼마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보석금 내줘. 그만해요. 저 혼형태지 얼마 안 났습니다. 아, 아직 경찰이시구나. 현직이시구나. 아, 이제 올해까지. 올해까지? 또 그렇겠다. 언제 하세요, 페이미? 이제 12월까지네요. 어머 어떡해. 얼마 안 남았네. 이벤트 준비해드려. 돈 쓸 일만 남았는데. 아니 돈 하루 1년 내내 돈 만드니까. 퇴직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아마 12월 언제야? 12월 마지막? 아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버님 마음 되게 마음이 되게 공허하실 텐데 산삼순백제. 예! 저희 아버지도 자영업을 올해로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확인된 거예요? 산삼순백 때문에 산삼 먹고 또 기운 차리면 또 모르지. 아 제기요. 그럼 또 모르지. 근데 지금 확실히 일에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게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시잖아요 자영업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셨습니다. 산삼순백 뭐라고. 네. 공직하고 자영업은 다르죠. 다르죠. 다릅니다. 산삼순백 보내면 아버님께서 어떻게 감사패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고맙다고. 아니면, 그러면 산삼순백 보내주시면 불법 시술, 침시술 저희 아버님. 형 너무 요즘에 입이 발라. 약간 입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게 캐릭터 있어서 구안화사 바로 만들어줘 있어. 구안화사를 만들어주세요. 구안화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줘. 무당 김남수의 제자. 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요.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요즘도 걱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고객님들이 소선당 한우 쇼핑몰에 방문하시고 문의를 남겨주십니다. 어제 판매하던 모듬 제품이 안 보이는데 구매 가능한가요? 혹은 제품이 없어졌어요? 이런 문의드립니다. 소선당 한우는 미리 도축을 해서 재고를 만들어 두고 오랜 기간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 도축을 하고요. 그때그때 좋은 부위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소선당 한우 쇼핑몰 방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가장 좋은 한우 제품을 모듬으로 또는 단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12월도 평소 판매가 대비 4, 50% 정도 할인하는 다양한 모든 제품을 한정 수량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자, 소선당 한우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네. 2플러스 9위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반값 한우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부위별로 나와 있고요. 한우 2플러스 9위 이제 부위별로 사시는 분들도 있죠. 등심만 사고 싶은 분, 채끝만 사고 싶은 분들 있을 텐데 13%에서 15% 이렇게 다양하게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너무너무 저렴하게 네.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찜용 갈비 막 22% 할인도 있고요. 그리고 곱창 대창 모듬도 10% 이상 또 할인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방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선당 한우였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홍삼 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7,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 만점에 가까운 평점.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세요. 현재 이벤트로 12월 31일까지 기존 산삼 순백 1+1에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를 특별 증정합니다. 전화문의 1666-1080으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해 주세요. 방금 전에 1부 끝나고 2부 가기 전에 네. 네. 오창석 그 본가로 제가 하나 보냈습니다. 아~ 아버님 수술 후에 기력 회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연락해서 드시고 어머니 혼자 드시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맞아요. 두박 원 플러스 원이니까 한 박스는 그거 아버님 짜증 받아주느라 고생을 어머니가 드시고 네. 기력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빨리 회복하시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좋아. 산삼만한 게 없거든. 아, 맞아. 산삼이면 아 최고의 이 마음을 표현했구나. 보낸 나도 흡족하고 그럼. 받는 분들도 아 월 2,000 받는 아들 위에 월 5,000 사장이 있구나. 재수 없어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이고 건드려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냥 농담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 출연 왜 한다고요? 오창석 출연료 주면 한다고요. 아니 지난번에는 그게 아예 우리 제목으로 뽑혔더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감사한 분들 뭔가 네. 고마움을 전해야 하고 뭔가 위로를 전하고 이러고 싶을 때 어르신들한테는 산삼만한 게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근 씨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조금 요즘 혈색이 안 좋던데. 한번 추위를 지켜보겠습니다. 혈색까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속을 썩이나. 아니 이미 충분히 썩고 있다라고 네. 하십니다. 윤성 씨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셔가지고요. 아. 네. 요즘 약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그냥 계십니다. 먹는 거 잘 드시면 됩니다. 작가 어머니 아버지 기력이 많이 쇠약해 지셨어. 너가 스트레스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자주 안 갑니다. 자, 각자 노력하시고 안 되면 제가 각자 노력하시고 네. 근데 이게 본인 부모님부터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분합니다. 과분해. 따로 있기 때문에 1+1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찢어서 보내 1+1 찢어서 보내는 서비스 좀 해주십시오. 자, 이혼 가정을 위해서 1+1 찢어 보내는 거. 이건 현실적이다. 차별이지. 차별이지. 어? 이혼 가정 차별이지. 그냥 결손 가정들을 위해서 1+1 나눠서 나눠서 보낼 수 있는 이벤트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산삼 순백이었습니다.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는 더 착한 농장이 달콤한 고구마로 만든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시작해서 방부제 및 화학 첨가물은 넣지 않고 친환경 호박 고구마만을 100%로 구웠습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입이 심심하거나 허기가 질 때 간단하게 한 입에 쏙. 검색창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를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배송 메시지에 M장 기획에서 듣고 주문이라고 작성하시면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60g 한 봉지를 더 보내드리는 특별 이벤트 혜택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제 방송과 방송 중간에 시간 없을 때 네. 시간이 뜰 때 밥 먹을 시간은 안 되는데 너무 허기죠. 이러면 바로 제가 이원태 실장한테
고구마. 고구마 어딨니? 어. 고구마다 오. 고구마 어딨니? 그래야 겨우 하나 꺼내주나 보다. 손까지 저도 줘야. 저도 허락 맞고 먹거든요. 아. 아. 개인기 한번 보여줘야. 개인기 한 번. 고구마가 필요하다고 생각? 생각을. 어때요, 실장님? 고구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인기? 안 된대, 안 된대. 어, 단호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잘 팔려. 어, 출연자들이 그렇죠. 올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 맞아요. 광고할 때 먹을 게 없어요. 어. 오늘 밥을 안 주잖아요. 네. 야. 왜 안 줘? 오늘 그 잡수 녹음 직전에 이제 아싸뷰 생방하고 왔는데 먹었지. 그때도 이제 먹었습니다. 빡빡하네, 이 실장. 너무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생방 중에는 먹는 걸 또 보여줘야 그쵸. 어. 음식이 또 크게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네. 네. 아싸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인간적으로. 그쵸. 진짜 맛있어. 식감이 진짜. 네. 이 쫄깃함이 그리고 건강한 단맛이야. 억지스러운 단맛이 아니라 설탕 첨가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고구마 특유의 단맛 그 고구마만 맞아요.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단맛만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낸 거니까 조각조각마다 맛이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죠. 네. 아 먹고 싶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 실장님 횡포가 끝나야 군고구마 말랭이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아 먹고 싶다. 네. 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주제가 사극이거든요. 아~ 사극 드라마. 요즘 고려 거란 전쟁 엄청 재밌다던데. 그 얘기하면서 옛날 우리의 사극 얘기해보려고요. 진짜 그 요즘에 MBC 드라마 연인이 있었잖아요. 어, 연인이 재밌었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 그때 금토 드라마였는데 평균 시청률이 12에서 15%였대요. 지상파에서. 요즘 이 정도면 옛날 3,40 나오는 거야. 맞아. 그렇죠. 고려 거란 전쟁. 아. 이게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진짜 많이 보더라고. 생각보다 그 잘 만들었다라는 평을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치고 올라가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는 픽션이 많이 들어간 사극 있잖아요. 네. 뭐 육룡이 나르샤라든지.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최수종 씨의 연배가 아닌 그 최근에 이제 흔히 올라온 뭐 유아인 씨라든지 지금 이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 이방직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 이름 갑자기 변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금 옛날 사극의 황태자긴 하지만 지금 사극과 맞을까? 약간 이질적이지. 이런 우려도 했었어요. 근데 잘한다. 라는 얘기가 붙으면서 사람들 되게 많이 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극하면 최수종 이런 식으로 뭔가 늘 배역들이 눈에 익은 사극 배우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잘해도 약간 이질적인 거는 조금 이렇게 면치 못했었는데 네. 이 고려 거란 전쟁은 정말 사극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누가 있지? 최수종 씨 나오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그리고 이원종 씨. 이원종 씨. 아, 이원종 씨. 이분도 사극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구마적. 구마적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김명수 씨, 김명수 배우라고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알아요, 알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 사극의 찐이다라고 그 얼굴 제가 찾아보면 나오는데 지금 찾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네. 근데 매번 다 나오시더라고. 아 이게 사극 전문 배우들 있거든. 그 톤은 네. 맛깔나게 아, 살리거든. 네. 이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 사극에 진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아, 맞아. 네. 그래서 나는 항상 포도 대장 이런 걸로 많이 나오지. 난 그래서 이분이 가끔가다 아침 드라마에 나오면 머리 짧게 나오면 너무 어색하더라고. 네. 항상 분장한 것만 봤다가. 근데 이제 항상 왕만하던 최수종 씨가 네. 직급을 이제 장군으로 낮춰가지고 그쵸. 나오는데 네. 톤은 왕통도로 가시거든. 근데 왕보다 그놈의 톤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 목을 막으면서. 진실한 거 그러면 깝치는 거거든요. 근데 대본... 왕은 되게 어린단 말이야. 어, 그쵸. 제국의 아이들이죠. 제국의 아이들의 김동준 씨. 그 대본 연습하는 게 또 엄청 짤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근 씨 정신 차리세요. 아니 아니. 그거 체력 떨어졌어요. 우리 이근이 체력 떨어졌어요. 아니, 눈을 이렇게 봅시다. 하길래. 빠가. 저는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근이 체력을 올려. 빠가. 이 톤과 알 수 없는 멜로디는 뭐야? 그냥 기운 내라고. 네. 아니 이근 씨가 왜냐면 사극을 많이 안 본다 그래서. 근데 나도 그렇거든요. 과거에 봤던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네. 허준은 봤을까요? 허준. 허준도 안 봤대. 허준도 그냥 부모님이 볼 때 옆에서 그냥 잠깐 보는 거. 허준 안 봤어? 네. 허준 진짜 안 보는 거 쉽지 않은데. 맞아. 허준이 1999년에 방영이 됐는데 몇 퍼센트의 시청률이 나왔을까? 50. 50. 업. 78. 다운. 아이씨. 에이 할 말 안 하네. 아니 왜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가 거의 80 넘게 찍었어? 69.6. 왜 거의 그 비슷해요. 수치인데? 네. 왜 그건데? 떠오르는 대로 얘기했어요.
64%. 64%래. 자, 내가 대답할게. 64.8%래요. 최고 시청, 역대 사극의 최고 시청률이라 허주. 64빨. 근데 허, 네? 진짜. 64빨이라고 했습니다. 허준하면 약간 줄을 서시오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이면식, 이면식 씨. 유이태 네. 선생님 나오잖아요. 유이태 네. 선생님. 이순재 배우. 아, 맞다, 맞다. 그 이면식 배우가 홍춘희. 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요, 맞아요. 감초. 여기서,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이름이 기억 안 나냐? 누구? 김혜선 씨 아닌데? 하여튼 거기서 김혜숙 씨? 김혜숙 씨! 김혜숙 씨가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애드립처럼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TV 속의 TV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있는데 쇼하고 있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쇼하고 있네. 있네가 나와가지고 본방 보면서도 깜짝 놀랐거든. 허준에서 쇼하고 있네. 그 애드립으로 했는데 이면식 씨 옆에서 말하는 아 이거 아주 쇼를 하고 있네. 쇼하고 있네 했는데 그 당시에 쇼하고 있네라는 말이 있을 없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방송에 그냥 나갔었어요. 아무도 체킹을 못했거나 급하게 찍어서 급하게 편집해가지고 나가니까. 그때는 뭐 이 쪽대본이 사극도 면치 못했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극 장면 고증 오류나 사극의 오류 네. 또는 뭐 우리 조선시대의 우수함이라고 비꼬아서 한 거 있는데 아, 네. 대장금 보면은 옆에 이제 번호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아, 맞아요. 그 번호 있어. 번호. 무슨 요리를 하는데 앞에서 번호로 요약을 했어. 번호가 있었어. 그냥 못 지운 거지 마치. 뭘 데울 게 필요했나 봐 음식 그치. 만들 때. 근데 번호를 두고 안 뺀 거야.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번호가 나가거나. 대장금에서. 이제 유동근 씨 나온 연개소문인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보면 전부 누비몹을 입고 계세요. 맞아 맞아. 가옷인데 겨울인데 누비몹이 들고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 안경이 나오기 전에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안경 낀 게 등장한다든지 이런 맞아. 게 많더라고. 그 외국 사극인데 그런 일이 많아. 막 사극은 워낙 미장센 신경 쓸 게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잘한 실수들이 많이 발생해요. 네. 왕자의 게임이라는 중세시대 중세 판타지잖아. 네. 어쨌든 배경, 기본적인 배경은 중세란 말이야. 그렇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사들이 막 회의를 막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하고 있는데 한쪽이 스타벅스 잔이. 엄마. 아 진짜? 네, 왕좌의 게임 스타벅스 치면 나옵니다. 아 대박. 그리고 각시탈. 각시탈. 네,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 단톡방에 좀 올려줘요. 휘센, 휘센, 휘센이야? LG야? 삼성이야? LG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정도 없겠어. 임진왜란 찍는데 외장이 들어왔는데 크리넥스가 위에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맞아. 일본이니까 크리넥스는 이해해줍시다. 어? 예, AV의 나라 아닙니까? 저거 이해해줘야지. 크리넥스를 뽑아서 뽀각뽀각 쓱쓱 아닐까 쓱쓱 그리고 신돈 손창민 씨가 이제 신돈했습니다. 네, 승려로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난다. 기도하는데 이제 데일밴드 바르고 있거든요. 고려 시대의 데일밴드. 대단한 기술력이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지금보다 고증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못하는 구조였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뭐가 있으면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그때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장면들을 보면 참 지적할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다. 근데 우리가 허준 이야기한 건 사실 그 인물에 초점을 둔 사극이잖아요. 네. 인물에 초점을 둔 다른 사극 봤을 때 뭐 대장금도 있고 선덕여왕. 선덕여왕 기억나세요? 고현정. 그쵸? 미실. 미실. 매야? 아니야 그거는 여인천아 경빈 도지원. 고현정은 뭐였지? 고현정도 있었는데 미실도 있었는데 미실을 원작으로 한 선덕여왕일걸요? 아 그 뭐지? 제목이 미실 아닐걸? 아니야 선덕여왕. 아 선덕여왕도 그 명대사가 있어. 명대사가 있어. 기억이 안 난다. 미실 명대사가 미실의 대사인데 미실의 대사. 아, 어쨌든 고현정 씨가 늘 하던 거 표적스러운 표정으로 맞아, 하던 맞아.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매야가 너무 세서 도지원. 그쵸. 그리고 여인천하 보면 여기서 매야 그 도지원 씨 외에 전인화 씨가 나왔는데 엄청난 미녀였던 너무 걸로. 너무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기 진짜. 그지 없었던. 그러니까 맞아. 유동근 씨가 과잉 보호했지. 과잉 보호했어? 자 현장에서 직접 지도 편달 하셔가지고. 아 그랬대? 왜냐면 이제 조금만 이제 전인아 씨한테 강한 거 시키면 PD 이 새끼.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내가 꿈꾸는 삶을 사시네. 루루루루. 개그는 개그일 뿐. 일로 오신다야. 그분은 일로 오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아 나 되게 어색한 웃음이었죠 방금. 아 이렇게 로맨스 사극도 있었어. 로맨스 사극. 다모. 다모 뭔지 뭐 아프냐. 그치.
전치 사주다. 어, 아, 이런 역할이나 해야지 좋아. 내가 모르는데. 좋아 좋아. 로맨스의 김익금 뿌리기 진짜. 아프냐 너만 아프다 뭐 패러디 많이 있었지. 나는 안 아프다 뭐 이런 거 있었지. 아니, 다모 진짜 인기 많아서 팬클럽도 있었어요. 다모 페인. 아, 맞다. 아, 맞아. 진짜 불렀어. 유명했어. 맞아, 맞아. 하지원 씨가 그 이후에 좀 엄한 사극 영화들 계속 많이 찍었지. 아, 다모의 폐해였지, 폐해. 아, 아. 조선미녀 그리고... 삼총사인가 뭔가. 아, 그 영화 아, 이상하게 됐어. 영화지, 영화. 영화. 어, 영화였던 것 같아. 로맨스 사극 보면, 와, 진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거. 해품달. 아, 해품달? 나 네, 보진 해품달. 않았는데. 전 봤어요. 봤어. 누가 나오죠? 해품달? 김수현 씨가. 정희루 씨랑. 한가인. 정희루, 김시, 김수현. 네, 한가인. 한가인. 근데 나이 차이. 이것도 안 봤어요? 어. 네. 남자, 여자 주인공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초반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맞아. 그리고 약간 아역에서 성장하는 그 과도기에서 어떻게. 한가인 씨가 참 욕을 많이 먹었던. 아, 아역 배우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렇죠. 여진구랑. 김유정 씨랑. 김유정, 김소현. 아. 맞아요. 그러네. 인기 그,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인기 어마어마했죠. 김수현 씨도 그 완전 빵 떴지. 미치도 떴죠. 미치도. 이전에 그 뭐냐 드림하이로 좀 인기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빠을머리하고 나와가지고 좀 개성파 연기자 느낌이었는데 왕으로 나오면서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왕관이 맞는 게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기억이 나. 머리가 작아서. 머리가 작아서. 소두여서. 2012년. 와 이것도 11년이나 됐네요. 에이, 엄청 오래됐어. 해를 품은 달이. 왜냐면 내가 해품달 그 배우들을 인터뷰하려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던. 이 무조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특명이었어요. 특명. 시청률 보장이니까. 네. 이때부터 유행했던 말이 이제 액바지 무녀. 어, 맞아, 맞아요. 맞아. 액바지 무녀. 한가인 씨가 액바지 무녀였어요. 한가인 씨가? 아니지. 그 아니야. 한가인이 무녀였어요. 무녀였어. 아, 그랬나? 원래 왕가 부자? 사랑에 빠지는 무녀지. 어, 원래 되게 양반집 딸이었는데 죽은 걸로 설정이 돼 있었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김수현밖에 기억이 안 났네.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맞다 맞다. 네. 그 타임오프 사극도 있었어요. 2년 왕후의 남자. 이거는 진짜 지현우 유인나. 네, 뭔가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이거? 두 분이 사귀었죠. 뭐 역사 왜곡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왕후 요거. 아, 나는 왜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논란만. 역시 레카답습니다. 그러니까 레카 역사 역사 드라마의 네. 레카. 어 아마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 네. 조선 구마사가 네. 가장 셌고. 어. 네. 근데 맞아, 늘 맞아, 있었대요. 맞아. 기황후도 있었다고 들었고. 네.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거는 미터 선샤인이었지. 아. 이병헌 씨 나오는 거. 아, 미, 아, 그건 맞아.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엄청 잘 됐다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눈꽃빙수 먹은 것만 빼고는. 아. 참 어이없는 경우가 피해 때문에. 다른 네. 연기랑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해해줬어. 저도 눈꽃빙수. 그거를 한창 때는 안 보다가 그 한 4회인가 5회까지를 좀 정주행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게 잘 안 보이더라고 실제로 또. 그래서 마지막에 또 너무 가슴 아팠고. 아, 네, 여러분이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보고 싶은 사극 혹은 이런 게 사극으로 됐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하고 끝낼까요? 사실 늘 여말 선초가 제일 재밌거든요. 고려말 조선초가 늘 그래도 육룡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제 왕건이라는 작품이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태조 왕건 60.5% 최고 시청률. 네. 저는 그냥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조명해서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사극이 있었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건 없을 거야. 영화는 그게 아예 좀 있었지만 영화는 있었는데 네. 드라마는 잘 없었지. 아, 독립운동가를 다룬 한 사람 다룬 드라마는 없었어. 그런 거 있으면 그러네. 되게 재밌겠다. 각시탈 어때? 각시탈. 각시탈은 너무 퓨전 그건 너무 이제 그러면은 야인 시대 어때? 오일도 하나 들고 하얀 씨랑 싸우잖아. 나왔어. 야인. 야인. 야인 새끼야. 야인 못 잃어. 야인. 야인 못 잃어. 그러니까 그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그 처절한 삶을. 아니 근데 왜 진짜 없지? 그러니까 잘 없어. 그 미스터 선샤인인데도 보면 숨겨진 독립운동가 이런 식으로 이제 쑥쑥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저 때는 또 구한 말이어서 일제 시대 때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항일 투쟁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는 잘 안 달아줘요. 요거 어떻습니까? 뭐야? 최근에 약간 또 이 훨씬 더 이슈가 커졌죠. 뭐죠? 홍범도 장군의 네. 진짜 일대기를 딱 드라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얘기 이게 좀 맞물려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평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만드는 조심스러운 건가? 조심스러운 건가? 싶은데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엇갈리지 않아요. 엇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거지. 지금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건 잘못된 네. 거지.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건가 싶으면서도 명성황후도 만들어졌어. 그래. 명성황후 뮤지컬로도 있잖아.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말도 안 되죠. 건 아니잖아. 홍범도 장군이나 뭐 약산 김원봉이나 이런 거는 한번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 네, 워낙 또 파란만장한 삶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에서는 그런 게 없는. 아 그리고 저는 아마 사극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제작비 문제도 좀 크고 그쵸. 사람들한테 막 대중적으로 알려진 일화가 없으면 드라마 했을 때 성공했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좀 있으니까 안 만들어진 거지 두려워서 안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전두환을 다룬 제5공화국이 전두환 살아있을 때 나왔어요. 하긴 보면 근데 이렇게 역동적인 정치적 변화 지형 같은 게 보이는데 독립운동가들한테는 미니 시리즈로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 결국 승리의 역사를 좋아해요. 그치. 호려 거란 전쟁도 그렇고 슬픔도 그 안에 슬픔도 있지만 결국 잘된 세종 맞아요. 이야기, 이순신 이야기, 정조 이야기, 뭐 이 왕건 이야기. 네. 결국은 쿠데타에 성공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공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선호한단 말이야. 근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좀 가슴 아픈 측면이 많으니까. 그러네. 약산 김원봉 선생 독일어 독립운동하다가 독일어가 뭐 계속 나. 너 독일 클럽 생각해서 그래. 네. 독립운동하다가 친일 경찰한테 잡혀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판에 저는 한 번쯤 세게 다뤄봐도 되지 않나 우리 슬픈 역사니까. 그래요. 그 네. 독립운동가 분들이 항상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댕겼잖아. 네.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막 항상 양장을 엄청 잘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잖아.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이제 의심받아서 불신검문 같은 것도 또 많이 당하니까 오히려. 위장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언제든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겠다. 죽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의관을 정지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옷을 항상 잘 오늘이 내 제사날일 수 있으니까 내일이 내 제사날일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상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네. 저희는 뭐 그냥 일제 순사에 헛기침해도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것만 해도 막 이미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미 엎드려 있을 텐데.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김이 하나 먼저 자라나 바라고 마음 깨나서